눌러 볼게요. 근데 동그라미 두 개는 붙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럼 좋았을 텐데. 두 개는 하나만 붙어도 좋겠어. 아,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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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 옛날에 지금보다 현금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따로 비상금을 모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요, 그때는 뭐 딱히 은행 같은 데가 많지 않아가지고 용돈이 생기면은 깨끗한 돈으로 해서 이제 이불 속에다 감춰놨었어요, 농 안에다가. 그리고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이사 갈 때 이불을 꺼내니까는 거기서 돈이 우스스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무슨 횡재 만난 것 같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는 현찰만 쓰고 그러니까 베개니 속에다 또 집어넣고 맞아, 또 이제 치카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면 내가 어느 책에다 넣었지? 막 헤매는 거야. 서울 씨는 젊은 세대시잖아요. 혹시 할머니들처럼 비상금 따로 모아보거나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진 않는데 목적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기도 해요. 아이고 알뜰해라. 아이고 참 착하네. 젊은 세대는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할머님들은 통장을 몇 개 정도 개설하셨어요? 저는 한 서너 개 한 것 같은데 사용은 하나밖에 안 해요. 왜냐면 정신이 없으니까는 쓸 수가 없어서 뭐 어디 통장에 비밀번호도 다 기억 못하고. 할머님은요? 아, 나도 개설을 한 서너 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카드는 뭐 또 이것저것 한 두세 개 또 쓰고. 아, 그러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할머님들이 예전에 개설해 놓으셨는데 잊고 있었던 통장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카드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님들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어플 먼저 다운받아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 네, 각자 들어가 주시고 예, 네, 들어갔습니다. 네, 위에 검색창 있으시죠? 네. 여기에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검색해 주세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됐죠? 네, 검색해 보실까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어플 뜨시죠? 이거. 설치 한번 눌러볼게요. 아, 설치를 누르라고요? 네. 아, 되셨다. 열기 하면 되죠? 네. 라고 확인? 네. 접근 권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여기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누르고. 나의 금융 정보를 한눈에 라고 써있네요.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네. 그 다음에 인증수단 선택하기가 떠요. 네네. 인증수단 선택. 바이오 정보로 인증 한번 해볼까요? 이거 뜨고 네. 바이오 정보 등록하기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네. 밑에 바이오 인증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 네. 여기요. 버튼. 여기요. 맨 네. 밑에 네.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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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서 뭘로 할 거예요? 뭘로 등록할까요? 얼굴 인식하실 거예요? 지문으로 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할머님은 지문 선택해 볼게요. 저도 지문 할까요, 그러면? 네, 지문 해주세요. 지문 눌러주면 네. 되는 거죠? 네, 지문. 계속 눌러주시고 계속 누르고 패턴. 아, 지문 등록하기 전에 패턴 먼저 설정해 주래요. 그럼 패턴 먼저 설정할게요. 패턴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네. 눌러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쓰시는 패턴 있으세요? 패턴 잘 안 써요. 그러면 5번에 설정하시는데 기억하기 쉬운 패턴으로 한번 오케이. 기다릴 때죠? 그렇게 끊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어서 되는 이어서. 모양을 해주셔야 돼서 이건 네. 무슨 소리예요? 뭐 힌트를 누르라 그랬는데 패턴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참고 힌트를 입력하세요. 방금 패턴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참고할 힌트를 입력하시래요. 이게 뭐냐면 패턴이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네. 그때 나만이 아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을 설정해서 뭐 어디 어디 대학병원 나만이 아는 나만. 질문과 대답 있잖아요. 그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어떻게 써요? 그럼 나의 고향은? 이렇게 해볼게요. 나의 고향은?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도 고향으로 하실래요? 나의 고향?
필드에다가 나의 고향은? 어, 나의 고향은? 그럼 됐죠. 아, 나의 고향은? 물음표까지? 아, 물음표. 아, 그리고 확인할까요? 네. 나의 고향은 혹은 물음표. 그럼 이걸 네. 그쪽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고향을? 만약에 패턴이 생각이 안 나셨을 네. 때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 지문 가운데부터 등록하기. 네. 가운데부터 어디? 여기에 할머니 엄지손가락으로 등록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편하죠? 눌러요? 엄지? 눌러요? 진동이 느껴지시면 떼시래요. 엄지 올려주시고 여기다 누르고? 네. 살짝 떼시고 다시 대주세요. 또 한 번 해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어, 몇 번 되는 거예요? 다시 떼시고 다시 떼시고. 아우 재밌다. 이게 될 때마다 약간씩 닿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어때? 여러 번 지금... 되는 거예요. 어머, 지문 등록 완료가 붙었네요. 아, 완료 되셨어요? 어, 나도요. 되셨죠? 네, 지문 네. 등록 완료. 네, 그럼 완료 버튼 눌러볼게요. 완료 버튼? 어, 완료 버튼을요? 어.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어, 네, 네. 눌렀어요. 그럼 나가졌죠? 네. 여기에서 방금 받은 네. 어플로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 로그인하기가 뜨실 거예요. 네. 다시 로그인 그 눌러줘요? 네. 버튼 눌러주세요. 네. 다시 로그인 눌렀어요. 새로워진 다음 어카운트 다음 눌러요? 네. 다음? 바이오 인증 등록을 한번 눌러주세요. 바이오 네. 정보 등록하기 네. 거기를, 네. 바이오 그럼. 인증 등록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예.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예. 필수 확인.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확인?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다음 눌러야죠? 네. 전체 다음 눌러주시면 본인 확인이 뜨실 거예요. 네, 이름 각자 개인정보 넣어주실게요.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요. 네. 다 넣어야 되죠? 네. 등록하기. 등록하기 누르면 되죠? 네. 눌러주시면 통신사에 형님 LG라고 하시죠? LG 누르고 인증번호 요청해요? 네, 요청 한번 눌러주세요. 요청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 통신사에 LG하고 인증번호 요청 여기 요청 네. 인증번호 요청 네. 네. 제 요청 조금 있으면 번호 걸 거예요. 네. 이 번호는요? 619051 네. 여기 넣어요? 넣어졌어요. 619051 어. 다음 버튼 눌러보실게요. 저도요. 다음 버튼요. 네. 619051 다음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면 확인? 되죠? 확인 네. 확인했어요. 지문을 인증해 주세요. 네. 아까 등록한 손가락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확인할까요? 네, 네 두 분 다 네, 지문이 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확인. 지문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눌러야 돼요? 다음 눌러주세요. 아, 바이오 인증. 바이오 인증. 다음 눌러주시고요. 한편 비밀번호. 다음 누르고. 또 확인? 확인 눌러주세요. 서비스 이용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네, 로그인을 하면 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신 네, 거예요. 네, 눌러야지. 로그인 버튼 눌렀더니 지문 인증이 나오네요. 또 지문 또 눌러야 네. 되죠? 바로 로그인이 됐어요. 할머님 이제 그 어플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밑에 메뉴 중에 계좌 버튼 있죠? 계좌 버튼이 어디 있냐? 조회하기 안 누르고? 아, 아니, 계좌 버튼 먼저 누르고? 누르시면 누르고? 은행권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버튼이 있죠? 네네. 그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계좌 한눈에. 어 여기 그거 누르면 돼요? 전체 눌러보시면 선택. 전체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을 눌러주고 어 하나은행 밑에 생긴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총 잔액이 나오고 보이시죠? 아우 돈 다 나 이 밑에 내리시면 각 은행이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 그렇구나.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는지 잔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밑에 내 통장 비밀 다 나왔네. 잔액이 다 나왔어 지금 여기. 비밀 마이너스 아니면 됐잖아. 홈으로 가기 버튼 눌러주실게요. 홈으로 가기 하시고 그 전에 카드 버튼 누르셔서 서비스 배웠다. 이용 동의하시고 다음 서비스 네. 이용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또 내 카드 한눈에라는 게 뜨실 거예요? 네, 내 카드 한눈에. 아까 전에는 계좌였고 지금은 카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네 개네? 근데 뭘 눌러야 돼요? 할머니, 여기서는 카드가 지금 4개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요? 4개가 있구나? 네. 안 쓰고 두니까 모르겠어. 그쵸. 입고 계셨던 게 지금 한눈에 맞아. 뜨는 거고. 그렇죠. 지금 입고 계셨던 카드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예. 아시죠? 그 카드사마다 포인트를 주는 거를 현금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나는 지금 하나 카드만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지금 포인트 현금화 버튼이 있으시죠? 어디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 현금화. 네네. 누르볼까요? 네, 눌러보실게요. 눌렀어요. 그리고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네. 여기에 보이는 게 총 현금화 가능 포인트라고 할머님들이 지금까지 모아둔 포인트 뜨는 거거든요. 이게 X가 그거예요? 네, 요거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8원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나,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 그대나 내대나 비슷하다. 난 252원. 다 228원이 뭐야? 228원이 뭐야? 그래도 222원 누가 주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포인트 너무했다. 200원일지라도 한번 현금화 해볼까요? 해보죠. 해보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번에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한 번에 신청하기 어딨어? 포인트 밑에? 밑에 있다. 한 번에 신청하기 눌렀어요. 왜 여기 써 있는데도 안 보여? 그럼 여기에 모두 신청이 있죠? 네네, 모두 신청. 포인트 전체를 현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르라고. 많은 돈이라. 많은 돈이라. 그럼 입력이 되셨어요. 228원. 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계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주거래 은행 있으시죠? 네네.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하세요 해서 네. 그럼 그걸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쭉 내려서 네. 선택하셨으면 계좌를 선택하세요. 계좌 선택이 바로 떠요. 계좌를 선택하세요 해서 뜨는 계좌 번호가 있으시죠? 네네. 예, 계좌 조회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계좌 선택 맞아요. 그럼 여기 난 눌러주시고 여기 어디 눌러야 돼? 아 계좌 여기를 보시면 계좌 조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사용할 맞아요.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현금화 신청할까요? 네, 이제 신청 내용 확인이 떴어요. 네. 맞으시죠? 전에 네네. 하신 거 네. 현금화 신청. 눌러보실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는 붙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럼 좋았을 텐데. 두 개는 하나만 붙어도 좋겠어. 아,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럼 확인? 확인, 확인 눌러주세요. 228원이 들어가네. 지문으로 해야 되겠네. 네. 지문으로? 내가 신청하는 게 맞다라는 오케이. 단계시고 네, 네. 신청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확인. 처리되었대요. 확인 눌러요? 확인 눌러주세요. 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회하기. 네. 이거 끝이에요? 네, 되신 거예요. 주거래 계좌로. 200 얼마씩 200원. 들어가셨을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만 더. 종료하면 네. 되죠?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볼 거는 각자 주거래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잘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편히. 네. 들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왔네. 228만 원도 아니고. 할머님은 252원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셨어요. 네네. 아우 너무 재밌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신기하시죠? 참말로. 계좌랑 신기하다. 카드까지 맞아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그 카드를 이용함으로 쌓인 포인트를 계좌로 또 현금화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모르고. 뭐 신문에 보니까 뭐 포인트가 잠자고 있다고 막. 그 몇 건 났더라고요. 네. 그게 전 국민적으로는 수십억 대나 그게 맞아요.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어플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